반대편으로 다 이러니까 속옷이면 뭐며. 그래서 내가 그냥 방에 들어가서 너 방에 폭격기 맞았니? 방이 왜 이러니? 엄청 그렇게 그냥 뒤집어 놓고 해놓으니까 여름에도요 모기가 우리 애만 다글다글다글 다 물어. 방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모기가 지저분한 방에만 다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그걸 그냥 어쩌면 그렇게 지 아빠를 쏙 닮았는지.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가 이래. 아이고 안 좋은 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.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왜 자꾸 남편한테 그걸 뒤집어 씌워요. 아 근데 우리 누나는 그렇게 보여요. 아니 민주 씨 부지런하시고 깔끔하신 아버지는 아버님. 어떠십니까? 부지런하고 깔끔하다고요? 예. 누가 그래요? 아니 왜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? 저희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아니 이게 이제 아버지가 뭐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집에 오시면은 정장 이런 거 입고 있으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마이 벗어서 의자에 재킷 걸고 벗고. 셔츠 벗어서 의자에 걸고 바지 벗어서 의자에 걸고 양말 들고 가고 뭐 다 흩어져 있어요 집에. 그러면 어머니는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치우시고. 마이 걷고 셔츠 걷고 바지 걷고. 어머니 부지런하시네요. 지금까지 굳이 이미지하고 다르시네요. 옷돌이는 크게 제가 의자 위에 딱 걸립니다. 예. 왜 그러냐면은 그걸 그래서 옷걸이에 걸면은 구김이 가잖아요. 예? 구김이 가잖아요. 옷걸이에 걸어놔야지 걸어야 구김이 안 가죠. 제일 싫어 식탁 위에다 거는 거. 아니, 식탁 위에 딱 가면 정확하게 어깨가 쫙 옷이 크니까. 아니 옷이 크다니까요. 옷이 커서 절어야 여기 뽕이 산다니까. 그렇지 않아 산다니까. 그건 아니다. 그건 아니죠. 아 이거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네. 너 왜 나왔냐 너 그렇지네. 노현민 씨 같은 경우는 부인이 모르게 잘 모아둔다면서요? 버리지 않고. 저희 와이프는 이상하게 그 집에서 뭐 택배가 오면은 택배 박스를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놓고요. 네. 그리고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나 아니면 일회용 제품들을 다 모아요. 아, 다 쓰고 나서? 네.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집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저축하고 아끼고 이렇게 막 그래서 솔직히 좋긴 한데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해야 예,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모아둬서 쓸 때가 있어요. 왜냐면 친척 집에 누가 왔다 그러면 참기름이라도 맞아요. 따라주고 등산 갈 때 네. 물이라도 따라서 먹으려면 페트병 다 그 필요하거든요. 남자들은 절대 몰라. 그러니까 맨날 쓸 때가 있대요. 아니 그게 여자들은요 거의가 그 아껴 쓰자 그리고 내 벌어오는 남편의 돈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아유, 막 버려야 될 쓰레기로 보이는데 부인이 쌓아놓은 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. 다 쓸 때가 있다니까. 쓸모가 있는 거고. 근데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많이 쌓이더라고요. 그게 이제 아마 말은 안 해도 모아서 어디 보내려든가 어디에 기부를 하려든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내가 그러는 거지 그걸 남편이 쓰레기를 보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우리 남자들이... 어머니는 옷을 모아놨는데 왜 모아놓으시냐. 어? 나중에 내가 안 입더라도 딸을 주고 딸이 없는데 뭘 딸을 주고. 그냥 보면은 KBS